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참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자,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파신 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암몬의 잡조로 인해 신음하며 여호와께 호소하는 동안 암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기에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 암몬 사람을 치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마디도 상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급하니까 진부터 치고 나서 지도자를 구합니다. 이제까지 전쟁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가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에 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진부터 꾸리고 그에 따른 지도자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포상마저 그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난 18년 동안 이어지는 압제 속에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에 일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일을 먼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11장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라고 소개하며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뽀르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뜻은 힘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여러 가지로 빼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또 형제로부터 집에서 쫓겨난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앞서 살펴봤던 기드온의 첩 아들 아비멜렉과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비멜렉처럼 자신이 겪은 차별과 모욕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 역시 첩의 아들로 겪게 된 상처로 인해 세겜 사람과 연합하여 70명의 형제를 한꺼번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는 첩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처럼 형제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와 다툼보다 그들과 헤어짐을 선택하고 두 땅에 거주합니다. 입다는 첩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입니다. 물론 기생 나압처럼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형제를 피해 두 땅에서 거주할 때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잡류는 아비멜렉이 은 70개로 샀던 경박하고 방탕한 무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직업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불량자들입니다.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집에 쫓겨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두 땅에 거주하다 보니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길르앗 장로들은 잡류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를 찾아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기 앞에 하나님은 없고 원칙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믿음의 공동체는 포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입다가 비록 그의 연약함과 상처가 있지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잡녀는 세상의 관점에서 하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생의 아들이고 또 불량자들의 리더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구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입다처럼 우리의 예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처지도 상황도 환경도 뛰어넘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조건 앞에 앞도 나가기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안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 앞에 압도되어 무너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안담해도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